예, 몇 가지 질문들을 이제 제가 이제 네. 챙겨갖고 왔는데, 일단 여자들이 뭐 생각하는 그내 남자의 외도, 뭐 바람의 수위가 어느 정도라고 생각해요? 남자들이 생각하는, 아니 여자들이 생각하는 내 남자의 바람기, 뭐 바람을 핀다 그런 수위. 일단은 딴 사람이랑 몸속 구면은 신발 죽여야지. 그거는 뭐 확장 가능하죠. 일단 카톡을 보면서 카톡 주고받으면서 나한테 숨기는 게 많아지고. 그러니까 그거는 그건데, 외도의 수위. 내가 생각했을 땐 나는 뭐 술집이나 이런 데 가는 것도 나는 바람이라고는 생각해. 그건 바람 맞지. 근데 사 먹는 거는 그래도 잠깐 놀다 들어오는 거니까 사 먹는 거? 괜찮은데. 알면 기분은 나쁘겠지만, 뭘사 먹어요? 그 유흥업소를 가는 거는 남자들이 그렇게 얘기하잖아. 사 먹는다고. 여자들은 사 먹는다고 얘기 잘안 하는데 남자들끼리 하죠. 사 아니, 먹는다고. 여자들이 사 먹을 만한 데는 우리나라 별로 없어. 많아요. 그래요? 많은데 안 가지 우리가 좀. 근데 내가 생각하기에는 외도라는 거는 마음을 줬을 때 상대방한테. 그치, 마음을 주면 끝나는 거지. 몸을 섞는 것 자체도 알면 기분 나쁜데, 근데 그 상태에서 이제, 그냥 한번 일회성이다 하면은 어느 정도 눈 감고 살짝 부부는 솔직히 뭐내 남자가 어디서 몸 섞고 들어왔다고 해서 이혼할 것도 아니고, 그거는 뭐 그냥 넘어가 주죠, 한 번씩은. 아니, 근데 근데 이제. 그게 있잖아. 남자들은 바람피면 다시 가정으로 돌아간대잖아요. 근데 예. 여자들은 못 돌아간대. 그치. 여자들은 못 돌아가는데, 뭐라 그래야 되지? 남자가 이 여자랑 몸 섞었다고 마음 안 줬다고, 그거는 그럼 봐줄 수 있어? 아니, 일회성이면 한 번은 봐준다는 거지. 아, 일회성이면? 그러니까 여기서 야, 만약에, 니랑 사귀는 남자들은 다 아니, 좋겠다. 그래서 다들 부러워하잖아. 그래서 일회성. 모든 사람들이 나한테 어떻게 그렇게 보살같이 사냐고. 진짜? 나는 근데 알면 기분은 나는 진짜 나쁠 것 같아. 알면 기분은 나쁘지, 싸우지. 근데 그거지. 내 남자가 이 여자를 어떻게 만났고 어떻게 접근했고 그런 게 과정과 있잖아. 이런 게? 그러니까 뭐 업소에 가가지고 얘랑 그냥 하루 술 먹고 놀았어. 네. 이거는 솔직히 뭐 남자들 안 그런다고 하시면 다 그러잖아요. 그거는 100% 안 그런 남자 없겠지. 없지. 그쵸? 왜나 이거? 아니, 물어보는 거야. 여기 남자, 김사장님 얘기하니까. 그거는 뭐 어쩔 수 없는 아니, 거지. 근데 우려가 얘를 한번 만났는데 주구장창 가서 또 얘만 계속 찾아. 그런 게 걸리면 이제 작살나는 거지. 그거 어떻게 걸려? 걸리기가 쉽지는 않아. 나 같은 그럼 경우는 바람의 기준이 예를 들어서 외도라든지 몸을 섞다 걸리면 바람이다? 아니, 나는 마음을 줬을 때. 마음을 줬을 때? 일단, 크게 봤을 때는. 이름 부르면 안 되잖아. 일단, 여사님. 여사님, 예. 했으면 바람이지. 했으면 바람이다. 뭐를 했으면? 섹스를. 잠자리를? 잠자리를 했으면? 아까 얘기했잖아. 일회성은 괜찮다고. 그러면 그거는 안 돼. 일회성은 괜찮은데, 그 후에 이제 계속. 그건 말이 안 돼. 마음을 줬을 때고, 그냥 기분이 들어온 건 걸리지는 말아야 되는데, 우리 엄마가 한 말이, 들어와야 내 남자고, 나가면 남의 남자래. 그 말이 너무 싫어. 왜? 그 말이 너무 싫어. 아니, 왜 결혼을 이렇게. 왜 하냐고. 우리 장모님도 똑같은 얘기 한 거야. 아니, 그러니까 엄마들은 이제 다 아는 거지. 내 옆에 있으면 내 거고, 나가면 남의 건데. 바람 안 피는 남자 없고, 마누라 두고 바깥에 나가서 뭐 일회성으로 풀든 뭐를 하든 누구나 다 그럴 수 있다라는 거 아닐까? 근데, 그러면은, 결혼을 왜 하냐고. 맞아요? 에? 물어보잖아. 뭐를? 그러니까, 사장님이 안 그랬어도 예. 주변에 결혼한 사람들이 많을 거 아니에요. 많죠. 그런 친구들을 봤을 때 어때요? 거의 내 말이 맞지? 100% 거의 다 그러지. 아니, 그러니까 아니 그렇게 말하지 말고 들어와야 내 남자고 바깥에 나가면 남의 남자래. 이 말뜻은 남자는 결국엔 결혼을 하든 연애를 하든 내 옆에 있을 때만 내 남자라는 거야. 바깥에서 내 눈에 보이질 않으면 언제 어떻게 그런 짓을 할수 있는 게 그치. 환경적으로도